27만 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오리세너지입니다. 지오리세너지, 은,는 동사는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연료전지의 설계 및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최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 추진 중 해외 리튬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 27일 미국 현지법인 글로벌 리시엄 에너지 코퍼레이션 설립함 2023년 4월 상호를 GN1 에너지 주에서 지오리스 에너지 주로 변경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지열냉 난방 시스템 및 연료전지 시스템 등의 열에너지 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지열냉 난방 시스템 시장 선두 업체임 대시 서울시 신청사 제1롯데타워 한국전력 신사옥 네이버 제2사옥 경북도청사 등의 대규모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열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였음. 재무 대시 연료전지 판매 증가에도 지열 냉난방 시스템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발주처의 본공사 지연 여파로 공사 부문이 역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대손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지연되었던 건설 현장의 재개로 공사 부문의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리튬 추출 업체인 엑스트라리스의 리튬 추출 흡착체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바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지오리스에너지의 시가총액은 3,5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16위입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상장 주식수는 4,176만 2,506주입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퍼은 55.1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4.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63배, 15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039.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오리스에너지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6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800원보다 1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9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오리세너지의 종가는 8,610원이며 주가가 지오리세너지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